아, 어, 맞다. 아, 맛있다. 괜찮죠? 잘 굽죠? 아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요? 유현진이가 고기를 구워주는 걸 먹는 건. 너 현진이 안 친해? 친해요. 제가 굽죠. 어, 아닌데. 고기는 내가 잘 구워요. 아빠 닮아가지고.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이 찬호 형을 만났는데 찬호 형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 뭐라고? 자기가 현진이 나이 때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현진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존경할 수 있는 선수다. 됐다 그래. 사이다. 아니 근데 거기 괜찮은 거 같아, 토론토도. 확실히 계약하러 갔을 때 대우 같은 게 좀 다르긴 하다. 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야, 무슨 이거 뭐 아무 방송이니? 있는 대로 하자. 그럼 전 진심이었어, 진짜. 어? 나는 부러워요, 되게. 안 느껴지니까, 진심이. 아, 진짜. 네. 아. 다시 근데 한번 가졌을 갈 생각은 없어? 기회가 됐다. 한국 가야죠.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하나의 글씨로 돌아가야죠. 아, 불꽃이 되고 그럼요. 싶구나. 불꽃이 되고 그럼요. 싶구나.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밌어지셨구나. 아, 역시.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해야 돼요. 어, 진짜로. 아니야. 미국 가면 다 현진이처럼 되는 줄 알고 신수처럼 되는 줄 알고 이제 막 가지. 근데 그게 좀 안타깝지.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진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현진이가 롤모델이 돼. 어, 그치. 나도 이렇게 덧붙이자면은 부상이 그래도 가장 염려스러운 거 하나. 네. 왜냐하면 더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과부하 걸려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나 유현진인데 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지금과 다른 뭐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아.